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전후 좌우 둘러보시면서 앉은 자리에서 둘러보시면서 오랜만에 만난 우리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를 먼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갑게 하라 그랬잖아요. 어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수단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만사를 하나하나 섭리하시며 우리 생존에 매일 일용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만유의 주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사망의 저주에 사로잡혔던 죄인을 대속하시고 마귀의 종되었던 인생을 하느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기 위해 친히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려옵니다. 인생의 괴로움 중에도 주를 기쁘게 찬양하는 혼을 일깨워주시고 온 세상의 재앙으로 요동치는 중에도 저 진동치 아니할 천성교회에서 무궁한 노래를 부를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생일에 오랫동안 사모하더니 강서 성전에 나와
가슴 퍽 차도록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올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의 시종일관 성삼위께서 각자 인격의 지성수에 임재해 주시는 감격적인 은총을 담뿍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인생의 온갖 고통과 시험을 인해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처럼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는 죄인을 위해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무한히 베풀으시는 구주의 도우심이 나여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며 할 수만 있으면 택자까지 미워하려는 사탄이 순간순간 우리를 실족시키고 시험에 빠뜨렸지만 당신을 흘리신 보일로서 한번 구세우신 자는 한순간도 혼자 있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로 곁에서 늘 붙잡으심으로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총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저 자기 배만 채우려고 싸우며 비앗고 죽이는 살벌한 장망성 사회에서 약한 자의 고독은 날로 더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먼저 찾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실로 세상에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사오며
타락한 인간은 갈수록 더 악한 은행으로서 실로 멸망하는 짐승의 꼴을 연출하는 가운데 그 생명이 끝나가고 있지만, 당신의 사랑을 입은 양자들로 하여금은 내 속의 깊은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다 알아 응답이시며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 앞에 서게 될 마지막 한날을 예비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혹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각자의 양심을 통해 지난 한 주간 걸음을 솔직히 돌이켜보게 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아무 그리낄 것 부끄러울 것 없다고 자만하다가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겸손한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속죄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각자의 예복을 갖추고 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비록 자주 연약에 빠지기는 해도 불신앙의 과거로는 결코 돌아가지 않으며 때때로 실족도 하지만 구원의 길에서는 절대로 탈선하지 않는 성도 보존의 은총을 끝까지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전하는 일에 두 달 반 만에 다시금 예배당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때를 통과하는 중에 우리 경향의 성도라에겐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절감하는 가운데 이 환란 시기에 더욱 악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시험에 결코 빠지지 않고 오히려 큰 재앙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 정금처럼 성화되는 하나님 아름다운 자녀 그리스도 왕국의 신실한 선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과 재수생들을 더욱 자상하게 권념하시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모든 결과를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과 함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열악한 고용되는 시기에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얻어 사회에 기여하고 교회 유익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예비하시는 총을 더해 주옵소서. 2021년도를 위한 전봉직 세약을 시작하였사오니 경향의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 받은 달란트를 따라 설립사와 구역장과 조교사와 찬양대원과 차량 운행 및 주차 안내 봉사자로 자원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큰일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 경향 포동 안에서 올해 온갖 악재 연속으로 인해 온전히 봉사하지 못했던 목까지 다 채워서 섬기는 새해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제 감사의 달이 시작되었사오니 2020년 지난 11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개인과 자녀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기업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 베푸신 온갖 특권적인 복을 한 달 내내 빠짐없이 세어보는 가운데 코로나 재앙으로 인한 온갖 환란과 핍박을 능히 압도할 뜨겁고 넘치는 감사 제목들을 풍성한 단어로 묶어 주님께 바치는 즐거운 장막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절망적인 현실에 인해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억장이 무너지고 잠자리에서조차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며 이 성읍에 의인 시민과 파수꾼 교회가 세워지는 한 이 나라를 결코 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조국의 이제 겨우 남아있는 그루터기 성도들의 간구에 하루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적은 무리지만 종교개혁자 선배들과 이 땅의 순교자 선조들이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 제신로의 산의 교회들을 하나하나 권념하시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그 세우고 섬기시는 교회와 성도들과 및 선교지 신학교들을 천군천사와 불성곽으로 둘러 지켜 주옵소서. 이 아침의 경배를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당분간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릴 주일 학교 예배와 주일 밤 예배와 주종의 예배 및 기도에 또한 온전히 받으시며 우리 남은 전생에 매일 올려드리는 각자 신진 인격자적인 상번제를 통해 또한 주님 홀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18장, 21장의 본문 중에 이 시간 21장 5절과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8월 18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 속에서 우리 교회는 정부 조치보다 앞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오늘 주일부터 낮 예배에 한해 예배당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문 검역을 비롯한 동선관리 소독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교구별 착석 및 좌석 간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주일 밤 예배, 수요 밤 예배, 주일 학교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밤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고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일 밤 예배는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서울교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설교는 김윤식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결혼식입니다. 영등포교구 오세욱 장로, 이혜정 권사님의 일남, 신랑 오현석 군과 박영찬 장립집사, 이태숙 권사님의 일녀, 신부 박유정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마리드블랑에서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등촌 3교구 백승호 집사, 김혜연 전도사님의 일남, 신랑 백기준 군과 김진태 씨, 정화숙 성도님의 이녀, 신부 김채영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제니의 정원에서 김천호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2021년도 자원봉직 서약서를 받습니다. 2021년도에 서리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 차량운행 주차 안내 등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자원봉직 서약서를 살펴보시고 11월 말까지 교구 담당 교육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하며 밤에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군사기초훈련을 마치고 모 비행대대의 본부중대에 배치되어 군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였습니다. 첫날 밤 20명 가까운 선임병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야말로 호된 신고식을 1차 및 2차까지 치른 후 이제 사소한 개인 신상을 캐문한 3차 신고식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질문과 대답이 오가던 중에 어느 선임병이 무슨 우스갯소리를 하자 중대원 전원이 폭소를 터뜨렸고 저도 절로 웃음이 나와서 살짝 미소가 얼굴에 번졌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우스갯소리를 했던 그 선임병이 저를 노려보면서 너 왜 웃어? 라고 무섭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사람 웃겨놓고서 왜 우느냐고 물으니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찍소리 못하고 얼음장처럼 그냥 차렷자세로 꼼짝하지 않고 서 있으니까 그 선임병이 박아 하면서 또 한 차례 소위 원산폭격의 기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선임병의 눈에는 저희 그 보일랑 말랑했던 웃음기가 지금 잔뜩 긴장을 유지하면서 신고식을 진행해야 마땅한 신병이 선임병들 앞에서 여유를 부리는 아주 건방진 태도로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웃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기쁨이지만 그 외에도 어처구니 없을 때 짓는 실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을 비우는 조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그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의 웃음을 함께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이를테면 부소부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을 통해 사람이 함부로 웃어서는 안 될 나쁜 웃음과 꼭 웃을 줄 알아야 할 진정 행복한 웃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교인은 자기 혼자만의 불신의 웃음을 짓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17장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과 큰 민족의 약속을 주시면서 할례라는 거룩한 표징을 또한 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그 언약을 또 한번 확인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원래 아브람이었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새 이름으로 바꿔주셨듯이 여기서는 그의 아내 사례에게도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새 이름을 지으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큰 민족과 열왕과 열국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다른 여인이 아니라 반드시 사라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숙하게 큰 약속을 재천명해 주시는 마당인데 아브라함은 저 혼자서 실죽이 웃고 있었습니다. 나이 100살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그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그만 픽 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다는 소리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내년에 100살이 되는 할배고 살아도 90살 다 된 할매인데 이제 와서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그저 내 첩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죽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셔서 그 애를 통해서 대가 끊기지 않기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분명히 의심의 표현이지 결코 너무 놀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정면으로 꾸중하신 것을 보아서도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 자세로 하나님께서 못 보실 줄 알고 웃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던 까닭에 아니야 이스마엘은 절대로 아니야 사라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 이 언약이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라 역시 남편과 똑같은 웃음을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네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을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고 했습니다. 17장의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정도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성으로 가고 있던 세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중 한 명은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 셋 중에 한 명을 13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라고 밝히고 있으며 나중에 19장에 보면 정작 소돔성으로 두 천사들만 갔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들이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을 때 그 말을 장막문 뒤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던 사라는 남편도 이렇게 늙었고 더구나 나는 생리까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고 말았습니다. 이 사라의 웃음 역시 불신앙의 웃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그처럼 속으로만 웃은 것을 두고도 사라가 왜 우느냐라고 따끔히 꼬집으시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녀의 불신앙을 엄중히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사실은 적어도 아브라함과 사라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조금만 따져보아도 명백한 대답이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부부는 똑같이 순간적인 의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질책에 당황한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면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이것 역시 그 웃음이 부끄러운 행위였음을 사라 자신도 자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장막문 뒤에서 그것도 마음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실 줄로 여겼겠지만 물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웃음을 자기도 모르게 흔히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주 안 믿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또는 어떤 구체적인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철저히 믿지 못하고 그만 픽 웃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면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은 모두 다 채우십니다 라고 목사가 설교하면 말씀이야 그럴듯하지만 뭐 실제로 그럴까요? 라는 의심이 들면서 속으로 혼자 웃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평화시대일수록 순교의 각오로 전도와 선교에 충성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라의 안보를 지키시고 경제를 축복해 주십니다 라고 설교하면 목사니까 의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내가 교회에 충성한다고 해서 정말 꼭 잘 살게 되나 보장이 있나 라는 불신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혼자 웃고 있는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몸은 지금 예배 시간에 성전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속으로 그런 의심과 불신앙의 웃음을 피식피식 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사를 비우는 웃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비우는 실로 무리한 웃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약속은 목사가 자기 입장을 세우기 위해 날리는 공수표가 결코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언약입니다. 아무리 사람 생각에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를 때 반드시 이루어 죽어야 마실 철석 같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사람이 버릇처럼 이런 웃음을 계속 짓게 되고 그런 웃음이 점점 더 자주 나오고 길어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 진짜 완전한 불신앙의 웃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정녕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믿는 이스라엘 선민을 구원한다 라는 말씀은 목사가 주는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몇십 번 몇백 번 재확인해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십자가 공로 웃기는 소리 하네 라고 코웃음치고 천당 다 헌금 걷어먹으려고 하는 소리지라고 쓴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웃음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당신의 구원 약속에 대해 조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실지 아십니까? 장차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늘 앞서 지금 그저 피식피식 웃는 사람은 정말 피눈물이 모자랄 정도로 무서운 영벌에 빠지게 될 날이 분명히 오고야 말 것을 깨닫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언약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극히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웃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 이하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도다 하니라. 아멘.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꿈같은 경사를 가리켜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나 재수가 좋아서 벌어진 일이나 혹은 요즘 중년 부부들이 뜻하지 않았던 늦둥이를 얻게 되는 경우처럼 우선 실수로 된 일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분명한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성취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언약은 그저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로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혹은 내는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등등 셀 수 없이 반복 확인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부도내실 분이 결코 아니신 까닭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날은 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말씀대로 찾아오셨고 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위해 접근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하셨으므로 다시 말해서 한번 한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신 까닭에 그 아들을 주모하고 하신 약속도 끝내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 이행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일어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시기가 되어라고 번역된 말은 기한이 차서라는 뜻입니다. 그 기한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고 이제 아들을 낳은 때가 100세였으니 무려 장장 25년이나 걸린 정말 오랜 기한이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긴 세월이었지만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 낳을 육체적 능력이 점점 더 약해지니까 처음 20년보다 마지막 5년이 훨씬 더 믿기 어려웠을 것이고 더구나 100세에 이르러서는 그 약속 성취가 인간적으로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를 훨씬 지난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드디어 이행해 주실 당신의 기한이 찼던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차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쪽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의심하거나 오도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계속 지키도록 도와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처럼 걸핏하면 쉽게 흔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찾아오셨고 끈질기게 일깨워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 숫자를 세어봐라. 내 자손의 수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상기시켜 주시고 너희의 이름은 이제부터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머니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가 하면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을 통과시키는 언약 행위까지 친히 보이시면서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쪽은 죽는다 라는 재확인까지 하나님 편에서 친히 해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제들끼리 마음대로 첩을 들여서 씨를 두겠다고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된 하갈이 콧대를 높이는 바람에 집안에 난리가 터졌을 때에도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그 애는 아니다 라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삭을 낳기 1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들과 친히 방문까지 하셔서 그들의 언약을 책망하시면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붙잡도록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조차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자상하게 일깨워주시고 단속해주시고 상기시켜주시고 교정시켜주심으로써 유지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기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이 이름 지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틀림없이 또 한 가지 웃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로 한 1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들으면서 땅에 엎드려 희죽 웃던 웃음, 그리고 또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그 약속을 들으면서 속으로 몰래 웃었던 웃음이었습니다. 그들 둘 다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는 실소를 지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솔한 웃음을 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웃음은 그 질과 차원이 전혀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지 않을 수 없는 웃음, 문자 그대로 기쁨과 감사가 철철 넘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또한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지 않을 수 없는 웃음, 곧 같이 기뻐하며 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공감되는 웃음이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웃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믿음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에 가서는 그처럼 자기네의 100세와 90세 일생에 걸쳐 정말 최고로 행복에 기운 웃음이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만큼 틀림없이 성취될 보장이 100%가 되는 신빙성 있는 약속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길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소원을 두고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일찌감치 우리 쪽에서 포기해버리기 일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해도 내 쪽에서 계산해놓은 타이밍을 놓치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철석같이 약속해 주는데도 아내가 믿어주지 못하고 몇 번씩이나 전화를 걸어서 여보 오늘 저녁에 같이 외출하기로 한 걸 잊지 마세요 라고 다그치면 아무리 사람 좋은 남편이라도 절로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어서 이제 알 것 다 알고 뭐든지 다 통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결코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시면 그 말씀을 그저 고지 곧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칭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시면 두 번 다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 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의 성도 보존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갈 처소를 예비하고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서 거기 함께 살겠다라고 하시면 철석같이 그냥 믿어야 할 뿐입니다. 오직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하느님께서 웃게 해주시는 진짜 행복한 웃음을 웃는 날 곧 저 천국의 영생의 집에 들어가시는 날이 기한이 차면 반드시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생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금세의 남은 인생 역시 항상 기뻐한 웃음이 절로 넘치게 됩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김으로써 승리의 웃음을 짓게 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함으로써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고 교회와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됨으로써 감사의 웃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웃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혹 그런 믿음이 잘 들지 않고 약해진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 그토록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지켜진 믿음이었는데 우리라고 해서 뭐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와 여러분도 나의 믿음이 약한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의 믿음이 약할 때 주 날 붙드네라고 찬송함으로써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써 끝내 그 약속하신 축복의 성취의 감격을 함께 누리고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크게 터뜨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워낙에 훌륭한 신앙의 선조이니까 17장에 나왔던 웃음도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미화시켜주는 성경 해석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빈조차 그가 웃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거나 터무니없는 일로 여기거나 거부한 까닭이 아니다. 단지 마치 그에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 흔히 그러하듯이 아브라함의 한편으로는 기쁨에 넘쳐서 또 한편으로는 감탄에 겨워서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라고 주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웃음이 그처럼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즉시 꾸중하셨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첫 웃음은 비록 짧은 순간에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긴 했지만 어쨌든 의심과 불신에서 기인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웃음을 곧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들은 계속 웃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들에게 그 웃음을 당장 멈추도록 단호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간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그 아브라함의 의심의 웃음을 그치게 하시고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고 사라의 변명을 따끔하게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그런 의심과 불신의 웃음을 거두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바로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에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했으며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해주는 그대로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었고 사라 역시 하나님께 더 이상 거짓말을 우기지 않고 믿음을 회복했던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이삭이라는 웃음의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17장 19절 중간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유머가 있지 않으십니까? 너 지금 내 말 믿지 않고 웃었지.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토록 그 귀한 위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이 잠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고 웃었던 부끄러움을 상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심으로써 끝내는 자기네 인생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은혜 역시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사하게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웃음 없는 인생은 그 얼마나 삭막하겠으며 무슨 살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개그 콘서트니 코미디 빅리그니 하는 따위의 쇼를 보면서라도 좀 웃고들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해주실 때 그 웃음은 얼마나 기쁜 웃음이 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최고의 웃음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웃겨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없는 농담이나 유치한 개그 따위로 웃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으로써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자로 하여금 절로 기쁨과 행복에 겨운 웃음을 웃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심으로써 웃게 되는 이 웃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 언약하신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이 최고의 기쁜 웃음을 금세서 날마다 그리고 내세에서 영원히 함께 웃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혹 계시면 손을 들어서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과 또 이성전 삼성전에 시간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은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실로 올해는 웃을 일이 없는 나날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어옵니다. 목화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악한 방백들이 저지르는 내로남불식의 불법과 굴욕적인 종북의 매고 행위로 인해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건국일의 최악의 불경기와 더불어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순전히 나라 빚으로 퍼부어주는 포퓰리즘의 삭탕발림에 다수의 국민들이 종북 좌파의 사회주의에 선회되어 가고 있으며 설상가상격으로 이 무서운 코로나 재앙을 초기에 막을 수 있었고 또한 막아서야 마땅했던 위정자들이 이제 와서는 그 병마의 확산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게로 돌리는 바람에 기독 신자들이 예배를 모이는 것조차 사회악으로 지탄을 받는 기가 막힌 현실을 저희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시 동안의 평화시대가 끝나고 이제 환란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러운 가운데도 우리 경애하는 성도들 하여금
오늘신 말씀을 통해 혹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웃음을 우선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웃음을 거두어 가버리신 것은 아닌지 먼저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 모든 의심의 죄를 이 시간 솔직히 자복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 당신께서 창세전에 선택해놓으신 자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믿음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입음으로써 진정 전능자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었으며 그 언약의 시간은 반드시 이루심을 굳게 확신함으로써 실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시는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 환희의 웃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삭의 날을 우리 경영이 모두가 반드시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주님의 전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복되게 하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것 11조와 정성으로 준비한 여러 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천변에 더한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손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사람대로 내가 늘 바라던 천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문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때 냉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늘 우리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서설교구의 박영일 집사님, 홍종원 권사님께서 아버님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신혜수 청년 군무원 7급 합격됨을 감사하여 강단 곳곳에 연금 드리고 옥채병 장례집사님 엄차인 권사님께서 외손녀 주심을 감사하여 강단 곳곳에 연금 양천교구의 조병모 집사님 김미래 집사님께서 아들 조유환군 입대하여 군생활 잘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제대하는 날까지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며 강단 곳곳에 연금 드렸습니다. 발산교구의 박정희 집사님 여성복 튜브 기업 이름으로 특별 성교연금 드리고 러시아 나우카의 최알돌 선교사님께서 용서하십시오. 청년연합회에서 우리 최알돌 선교사님 치료비 지원을 위한 특별 선교원금 765만 5천 원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학부의 습식 운동원들이 브라질 안성복 선교사님 및 선교지 치료비 지원을 위한 특별 선교원금으로 127만 7천 원 또한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혹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예배 후에 한 청아리는 증기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저께 저들이 좀 이렇게 좀 불쾌한 일을 당했습니다. 강서구청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뭐 누군가가 경향교회에서 이번 주일부터 그 예배당 예배를 모인다고 하는데 그런 큰 대형교회에서 그 많은 교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예배드리면 어떡하느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그 민원이 들어왔다고 우리에게 전화를 해온 겁니다. 사실 강서구청 직원들은 그동안 이미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모일 때마다 또 예배당 모일 때 예배 전번에 예배당 예배 모였을 때나 또 그 인터넷 예배 그 녹화 중계할 때도 여러 번 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다 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민원 전화 한 통 받고 그렇게 우리 교회 직원에게 질책하듯이 그런 그 전화를 하면서 보고 참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정부 시책보다 더 엄격하게 합니다. 예배 허용해도 우리가 당장 따르지 않고 우리 상황을 봐서 좀 더 안전하게 기다리기도 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주일 낮 예배만 일단 모이고 주중에 다른 예배들 주일 밤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이 거짓 여론 선동에서 이렇게 교회와 성도가 억울한 그런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시대를 저희들이 실제로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우리 또 코로나 재앙이 혹시 빨리 사라질 수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주일 예배에 이렇게 모였을 때 홀이라도 혹시라도 그런 또 감염 사태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 없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 출석하는 가운데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더욱 우리 늘 광고하는 대로 우리 개인적인 그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특히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오늘 2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SFC 운동원들 가운데 아예 그냥 껴안고 포옹까지 한 학생이 있어서 제가 기급을 하고 이렇게 말렸는데 그런 반가운 마음은 다 알지만은 우리 거리를 두시고 이런 우리 사소해 보이지만은 중요한 그런 우리 방역수칙을 꼭 여러분 지켜주시길 바라고 가능한 한 어떤 그 소모임 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전화로 하거나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오늘 11월 첫 주일부터 다시 예배당 예배로 모인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부터 한 주간 내내 행복한 설렘 가운데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각종 헌금 또한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직접 나와 정말 물밀듯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서 바치는
각종 십일조와 감사헌금과 서원헌금과 3대 후원회비 헌금을 비롤하여 이 큰 환난을 인해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된 희년을 예비하는 비전헌금까지 정성과 힘을 다해 주 앞에 바치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경향재단이 진정 주님께서 부자의 큰 헌금보다 훨씬 더 귀중히 계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과보의 두 랩더니 하늘 보자 금향로 앞까지 상달되는 번제단이 되게 하시고 경향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곧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임을 특히 이런 시대에 늘 명심하는 가운데 오직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 넘치게 해주시는 진짜 축복의 원리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예배당 예배 재개와 더불어 여섯 동안의 직장과 생업의 일상에서도 갑절의 생기와 에너지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겠사오니 비록 정말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된 성도답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과 힘을 모음으로써 그 사랑의 헌금을 복지관과 어린이집이 봉사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남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비록 육신의 현실은 불안과 슬픔, 환난과 고통으로 점철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미 내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수많은 은혜와 한량으로 복들을 세워보는 가운데 이 전능자의 언약을 굳게 믿고 소망하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이삭의 웃음을 웃게 하실 큰 기쁨의 날을 꼭 함께 맞이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오늘 주일 밤과 또 주정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온라인으로 꼭 참석하셔서 경건 생활 지키시기 바랍니다.